7.5m에서 발로 입수한 적이 있었는데 유희가 7.5m에 섰습니다. 공손한 인사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치명적인 멋있다. 아, 내 감동에 감동 때려 그랬어. 예쁘다. 예쁘다. 유희도 모습이 다 힘들어요. 멋있다. 아, 내 감동에 감동 때려 그랬어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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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희도 모습이 다 힘들어요.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. 아, 내가 할 수 있을까? 또 두려움이 오면 어떡하지? 라고 생각했는데. 오빠 내가 할 수 있어. 넌 할 수 있어. 야, 맨친 유희야, 너 할 수 있어. 라고 해주니까. 아, 이렇게 봐. 지금 오늘 딱 맨발의 친구들 글씨를 딱 보는 순간. 맨친 화이팅! 아! 지금 합계가 되고 있는데요. 네, 좋은 점수가 예상이 됩니다. 유희. 자, 이제 점수가 나오겠는데요. 유희 점수. 자, 7.5m에서 뛴 추가 점수가 있을 텐데요. 9! 오! 9! 7.5로 우리 씨의 점수 동점입니다. 야,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의 고우리 씨 뛰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. 과연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? 7.5 한 번 안 해봤지만 하면 돼요. 하면 1등. 유희가 7.5m를 뛸 줄은 몰랐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동점이 딱 됐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. 아, 진짜 뛰어야 되나. 몇 미터 하실 거예요? 7.5 갑니다. 다 봐야죠. 근데 저도 제 자신에 대한 도전? 자신을 뛰어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우리시죠? 네, 뭐 우리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유희씨가 잠자는 사자에 코트를 건드렸어요. 예. 자, 5m 더 올라가나요? 아, 자, 더 올라갑니다. 더 올라갑니다. 아, 더 올라가네요. 7.5m까지 올라갑니다. 와. 와. 여긴 틀리네. 자.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지. 완전 반전. 완전 좋지. 3, 2, 1. 그 한 팀에 거기서 뛰어. 한 팀에 거기서 뛰어. 한 팀에 거기서 뛰어. 한 팀에 거기 뛰어봐. 여긴 아닌 것 같아요. 장난 아니네.
태현 씨, 나머지 레인보우 멤버들을 10m로 한번 갔다. 우리 멤버들 10m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? 거기서 응원을 하세요. 응원을 거기서 하는 걸로. 자, 레인보우 멤버들 10m 위로 올라가서 고리 양의 응원을.